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맛보았던 스테이크, 그 다음 쿠쿠 서치 전문점에서 먹었던 것,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먹었던 휴게소 음식이라든지, 그 다음 전문 식당가에서 먹었던, 횟집에서 먹었던, 펜션이나 근처라면 휴가를 갔던, 함께 바비큐를 했던, 그렇게 해서 맛보았던 다양한 음식들을 여러 가지 소개했으니까, 이 중에서도 인상이 깊었던 것, 맛이 있었던 것, 그리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것, 여러 가지가 혹시라도 이 지역에 가시면 정말 맛집으로 한 번쯤은 먹어봐도 되겠습니다. 이것들이 아주 시원한 물냉면은 여기저기서 맛 보았지만 대부분이 다 시원했습니다. 더운 여름날 더운 거는 사실은 맞지 않고 시원한 것이 훨씬 더 인상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오히려 여름에 배를 더 많이 먹는 그런 시대인 만큼 음식은 제철 음식이 맛있다,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, 국물이 시원했던 횟집에서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죠. 오늘 끝까지 쭉 보시면서 맛있는 음식들 제가 다 먹은 건데 정말 미안하네요. 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하나하나 휴게소에서 유명했던 음식도 한두 가지 있고요. 혹시 저번 나라에서 한번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본수염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송중계국에서 식물냉면은 그냥 돈처럼 시원하게 날아가버렸습니다. 쭉 보시면서 향후에 여러분이 드셨을 때, 또 혼자 여행을 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은 혼자 가면 편한데 가장 안 좋은 것이 음식을 먹을 때, 캠핑을 하지 않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사실 좋은 거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. 혼자서는 많은 자리밖에 안 되니까 그거 다양한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은 점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쭉 저희 음식에 대한 선택했던 그동안 휴게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맛봤던 것 쭉 나열해 봤습니다. 시간 나시면 끝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